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소폭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물가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통화 정책 완화를 권고했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증권주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선 키움 증권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강자잖아요. 키움 증권은 밸류업 1호 공시를 발표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이 증권사 2분기 단기 순이익이 2,120억 원으로 1년 새 거의 6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매매 부분이 선방했는데 기업 금융과 운용 손익 또 잘 나와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이네요. 키움 증권은 그리고 타 증권사 대비해서 부동산 PF 리스크도 적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움 증권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5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커지는 코스피 3천 시대 기대감 이 속에서 여의도 증권사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